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또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예쁘게 맛있게 구워서 전달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분들도 고생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보태면 되면 어떨까 해서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집에 가시면 좋지 않을까. 제가 듣기로는 그 어르신에게 감동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? 독거노인들 동에서 명부가 오면은 생신상을 워낙 잔치를 하려고 그랬어요. 근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도시락을 해드려요. 어느 한 분이 어르신이 손편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람 저기 찾자고 보내드렸는데 그 말을 들으면 저희도 좀 울컥하죠. 저희도 저 하나뿐만 아니라 여기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. 아직 어리다 보니까 따라가려면 멀었죠.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